창세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하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산물이 뭐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자,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들었죠, 그렇죠? 성경의 제사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사와 정반대다. 뭐가 정반대라? 자, 세상이 생각하는 제사는, 이거는 우상에게, 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리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우리 것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 신에게 왜 갖다 바쳐요? 복 달라고, 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우상 신에게 우리가 인간들이 재물을 갖다 바치는 제사는 그 조건적 제사. 그 우상은 조건적 사랑을 주는 거야. 네가 나한테 제사를 잘 지내면 내가 복줄 거야. 그런 제사.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예. 어서 오세요. 오세요. 이번에는 안 넘어졌어요? 여러 사람 이쪽으로 안 보이면, 안 보이기만 하면 걱정이 되네, 진짜. 저안 보이면 보고 싶죠. 그래요. 좋았어. 그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자, 천국의 제사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제사는 이 세상의 조건적 제사와는 완전히 180도로 다르다. 그거는 그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인간은 다 죽은 자란 말이에요. 생명을 떠난 자, 죄인. 그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아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인간에게 아들을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로 바친다, 아들을.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지 마음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들을 구태여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야 될, 그건 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마음대로. 나는 살릴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한국말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공의. 공의. 공의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공의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 이제 영어 성경으로 하면 정의라는 단어는 있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자꾸 이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정의, 미국말로 하면 정의. 그래서 미국말로 하면 그 정의는 justice예요. justice, justice나 혹은 righteousness, 의, 정의, 그래요,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정의를 위반해도 된다? 그건 엉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죠. 정당하게 처리해야 된다, 모든 일을. 그렇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을 구원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다 구원한다. 이러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왜? 인간이 죽은 자, 죄인이 된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 최고의 법은 사랑, 아가페, 무조건적 사랑. 근데 인간은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없도록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 변질은 결국 변질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죽음이죠. 왜?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다면 그거는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쪽으로 선택한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유전자가 다 꺼져서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택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 해야 돼? 하나님은 자기가 책임지고, 그러니까 책임도 안 지고, 그냥, 인간들이 다 나를 떠났네? 다 사단 쪽을 선택했네? 그럼 나는 사단에서 뺏어올래. 이거는 정의롭지가 않다. 그런 정의를 이제,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공의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정당해야 돼. 인간이 죽음을 선택해서 죽은 자가 됐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인간이 자기 죄값을 치러서 형벌을 당해서 이제 죽은 자가 됐잖아. 죄인이 됐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간의 사망을 선택해서 죽은 자가 됐으니까, 그 인간을 구원하려면, 다시 살리려면,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어떻게 해?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대신해서
값을 치른 것이 정당하지. 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 얘들 다시 사단한테로 갚으는데 사단한테서 다시 뺏어오면. 그게 뭐, 그건 하나님, 그건 독재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의라는 건 올바름이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인간들의 죽음을 책임지고 죽도록 하시고 그래야만 정당하게 인간을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올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성경의 제사는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상징하는 동물로 상징할 때 양으로 상징했단 말이에요. 양하고 주로 소하고 그래요. 근데 양하고 소하고의 그 특징들이 뭐예요? 순해. 소도 얼마나 사람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합니까? 그렇죠? 묵묵하게. 그래서 소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섬겨. 사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소처럼 섬기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소가 다 해주잖아. 그러니까 참, 그래서 소하고 이렇게 양하고 이렇게 보면, 그 두 동물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풀만 먹고. 그래서 또 양들은 우리에게 뭐 해요? 양들은 털 옷을 제공해줘. 따뜻하게. 그래서 그 소는 소는 열심히 일해서 우리 농사 짓게 하고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완전히 인간에게 뭐예요? 인간을 섬기는 그런 동물이요.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산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 결과 가인이 열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가인이 열받은 이유는 뭘까?
그렇죠. 그럼 왜 안 받았을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거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양이 일하여야 된다, 제물은. 그런데 가인은 양을 드린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물이 다르니까 하나님 안 받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예. 요거는 신학적인 표현을 하면 제물이 틀렸다. 양이라야 되는데.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가지고 제사 많이 지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 그렇죠. 조건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그거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이 내가 이 양을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내 양을 받고, 제사를 잘 지냈구나.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지.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농산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 드렸던 거. 제물이 틀려서 그러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레위기나 성경을 보면 이런 음식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제물을 아니다. 이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제사,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나님한테 와이로를 바친 제사.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많이 바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별히 복을 더 많이 주세요. 그래서 요즘 교회도 가인들 많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때 창세기 4장에 시작했지만, 그건 꼭 지금 같은 교회 안에도 가인과 가인적 교인들이 있고 아벨적 교인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도 이제 교회가 있었을 텐데, 이제 아마 가인하고 아벨은 같은 교회에 당겼겠죠. 당겼는데, 가인의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었고, 아벨이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이때부터도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인이 아벨을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을, 보는 교인을 조건적으로 보는 교인들이 자꾸 뭐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핍박하고 결국 죽인 것처럼? 그렇지, 바울이 스데반을 결국은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첫 아들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아마 가인과 아벨이 약 한 500살, 무슨 450살 정도 됐을 때 일어난 일일 거예요. 그동안에 400년 동안에 무수한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도 많았고, 그리고 그 애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손자에다가, 증손자에다가, 고손자에다가, 막, 그때는 아담도 몇 년 살았어요? 950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그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 두 사람이니까 돼요. 그때도 사람 많았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가인과 아벨은, 그 교회에서 아마 최고참 장로 정도 됐을 거요. 그럼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이, 그,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 반 있잖아. 그래서 이제 각 장로가 여기 맞는 장로님이 있고 여기 책임진 성경 가르친 장로님이 있고 그래서 이 그룹은 가인이 이제 가르치고 이 그룹은 뭐예요? 아벨이 가르치는데 이쪽은 어떻게 가르칠까 아벨은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요? 하나님이 벌 줍니다. 이제 이쪽은 아벨이 가르치는 바는 항상 웃음이 넘쳐.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가인 반 교인들이 아벨 반 교인들이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 너희는 왜 그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 웃고 그렇게 기쁘고 그래 우리는 엄숙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들끼리 한번 우리는 아벨 장로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 주신데 너무너무 재밌었어. 하나님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 이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서워. 맨날 혼낸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쪽 반 교인들이 일도 옮기고 싶어해. 교사인 가인 장로님이 열 받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이제 가인 장로가 한번 알아봤어. 왜 자꾸 자기 반 교인들이 일로 아벨 반으로 넘어가는지. 그 이유를 다 가르치는 게 달라. 그렇죠. 그래서 가인이 생각할 때 이 아벨은 엉터리다 이거. 응? 율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야. 이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바리새인 사울일 때, 율법주의적 사울일 때, 스테반, 예수 믿는 스테반의 가르침을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면 사울이 볼 때 이 스테반은 뭐예요? 이단이야. 자기가 정통이야.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 전체를 뭐라고 봐요? 이단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은 율법적으로 하면 그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도 그렇지 않아도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교인들이 자꾸 동생 아벨이 더 인기가 교회 안에서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이단이에요. 이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그 후로도 계속 역사는 어떻게 반복되고 있어. 아시겠죠? 그런 서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이게 지금. 자, 그러니까. 여기 가인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뭐예요? 차별대화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인의 재물을 안 받은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가인이 바친 재물을 볼 때는 조건적으로 바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자신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으로서는 이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쳤지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볼 때는 가인은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니까 안 받아야지. 엉뚱한 데 갖다 바친 걸 내가 받으면 되나?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현존하는 이 기독교회 안에도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각자 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저 뭐야 양이 아니니까 난 안 받아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것.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조건적으로 보느냐, 무조건적으로 보느냐. 거기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인은 재물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분해. 왜? 자기는 분할 수밖에. 자기는 자기 마음 자기 뭐요? 이거를 이제 왕창 막 갖다 바쳤겠죠. 이제 그런데 아마 이 교회에서 이제 제일 연장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제일 많이 바쳤겠지. 그런데 자기 반 교인들은 맨날 하나님은 무섭고 와. 우리 가장노님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니까 천국 갈 텐데 우리는 별로 바칠 게 없으니까 우리는 천국 갈지 모르겠다. 그런데 또 가장노님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여러분들, 제가 내는 만큼, 다 내세요. 뭐 이러니까, 이쪽 교인들은 뭐예요? 항상 무거운 뭐예요? 짐을 지고 가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이 많이 바치든 안 바치든 내가 그거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잖아.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이쪽 교인들은 쉼이 없어. 그리고 얼마나 내야 천국을 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고민이고 그건 쉼이 없는 거예요. 이쪽은 기뻐 항상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사실 열받은 것은 화를 분노하는 대상이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와 하나님 안 봤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분노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인데 그 분노가 누구한테로 가? 아벨한테 가는 거지. 네가 잘못 가르쳐.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아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 형님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형,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가지고 가인이 너는 우리 교회 분위기를 망쳐 지금.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아니라니까.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불 주는 그런 하나님. 그래야 교회 기강이 서지. 너처럼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아무도 교회 뭐 안 갖다 바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대.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건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에게 향한 분노가 아벨로 향해가지고 그래서 아벨을 이단으로 몰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종교의 역사야. 그래서 서로서로가 이단으로 서로를 몰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지겹게 길게 싸웠던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요. 그 이슬람하고 뭐예요? 기독교. 이슬람하고 기독교는 사실은 형제 종교라니까. 그렇죠. 다 같은 하나님이야. 다 같은 구약 성경. 무서운 사람이 죽었잖아. 자, 그지 이게 이 세상 최초의 종교 전쟁이에요. 가인에게 이제 희생당한 거예요. 자, 이제 가인이 이제 열받았어. 자, 열받은 것은 누가 열받게 한 거예요? 사단이죠.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인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거부하니까 가인은 지금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 사단이 가인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의 목표는 누구요? 사실은.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아벨이야. 아벨을 제거해야 돼. 왜? 이 아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니까 아벨은 자기가 사단이 성취하고 싶은 목표에 뭐요? 방해야. 그래서 가인을 이용해서 열받게 해가지고 동생을 제거하도록. 이제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 아시겠죠? 가인에게 있을 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쯤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되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차, 이거. 자, 여기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해라 라는 말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해 드린 것에서 선을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꾸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뭐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단처럼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악을, 나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자, 문이라는 것은 이제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출입을 하는데 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런데 죄가 그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죄는 성경에서는 사단을 자꾸 사단이라고 부르기를 싫어합니다. 사단을 일컬어 악 또는 죄 이렇게 불러. 왜? 사단이 죄의 창시자니까.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인간을 속여서, 그러니까 인간이 조건적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그래서 사단이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이 이제 들락날락 할 때는 항상 뭐요? 문을 지나서 가잖아. 그래서 문을 지나서 가잖아. 그럼 문에 엎드린다는 뭐란 말, 무슨 뜻일까? 너를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걸려서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벨의 말을 어떻게 잘 들어야 돼. 너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사단이 가르치는 대로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너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너를 더 넘어지게 해가지고 너를 이제 혼란시키려고 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날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고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틈틈이 성령의 음성으로 너도 나 하나님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기쁘냐? 정말 감사하냐? 조건적인데 뭐가 그렇게 기쁠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양심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문제는
가인의 경우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호소를 했지만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거부의 결과가 이 사건으로 이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결국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그거는 가인이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렇죠. 사단의 목적을 이루어 준 거예요. 결국 사단의 계획대로 넘어졌다. 결국 가인의 집 대문에 숨어 있던 사단이 가인을 성공적으로 어떻게 넘어뜨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자.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가인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조심해라, 가인아. 가인아, 마음을 돌려라. 네 아우 아벨의 말이 뭐요? 아벨이 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이 그게 선한 거야. 무조건적 사랑이 오라. 이거를 가인은 계속 어떻게 거부했다 이 말이야. 거부하고. 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리고 그 죄가 사단이 너를 뭐요? 원한다. 너를 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네 손을 빌어서 어떻게 아벨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이제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단이 너를 원하나 너는 사단을 어떻게 사단을 다스릴지니라. 사단한테 넘어가지 마라. 사단이 너를 너에게 어떤 다른 마음을 줄 것이다. 이 아벨은 이게 이단이야 이 자식은. 이제 제거해야 돼. 이렇게 사단이 너에게 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들이지 마라.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게 말하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를 이제 옛날 성경을 이렇게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뭐요? 고한다, 말한다. 이게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예? 예. 좀 봅시다.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아니고, 자 이거 뭐? 가인이 그의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영어로, 나 영어로 한번 봅시다. Cain talked with.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다 이 말이.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로 갈 거요? 논쟁으로 가는 거죠. 왜? 얘기하는 제목이 뭘까? 동생, 네가 가르친 거 아닌 것 같아. 왜 하나님은 조건적인데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그런 하나님인데 너는 무조건적 사랑하는 거야.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게 이제 결국 토론이 되고 토론이 논쟁으로 되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벨은 형이 잘못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벨은 너 같은 놈은 뭐요? 이단이야. 이래서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가인은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알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이미 예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가인의 양심에 자꾸 호소를 해도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열 확 받았지. 응. 가인, 일로 와봐. 너 왜 죽였어? 하나님 다 아니까. 근데 여기 하나님은 모른 척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모른 척 할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그냥 왜 죽였냐 그러지. 그런데 어디 있느냐는 말하고 왜 죽였냐는 말하고는 완전히 달라. 왜 죽였냐라는 말은 이미 너는 너 죽였지.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정죄야. 왜?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아벨을 죽인 것을 잘 아시면서도 정죄부터 하지 않고, 정죄하면 너는 죽었어. 그런데 정죄를 하지 않고, 가인이 스스로 제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항상 끝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인과의 사랑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 오늘 제가 죽였습니다. 어떡하다가 그랬어. 관계는 유지되잖아. 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사단의 말을 듣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지금 가만 놔두면 완전히 사단한테로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최후의 순간까지도 아벨을, 가인을 어떻게든지 뭐요? 붙잡고 있고, 이걸 다시 달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네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왜? 내 아들을 네 대신 죽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하나님은 이제 그런 목적으로 아시면서도 아는 척 하지 않고 네 아들 아벨이 어디, 네 아와벨이 어딨냐 그랬죠. 근데 가인은 그거를 어떻게 거절했어. 왜 거절했어요? 예, 지금, 근데 사단이 가인한테 뭐라 그랬게? 하나님은 살인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가인으로서는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 율법적으로만 생각한다니까.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뭐요?
돌로 쳐 죽인다. 율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으로 호소해도 내가 그래도 사람을 죽였구나,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가인은 일단 하나님이 뭐예요? 무서워진 거야. 그러니까 전 몰라요. 제가 내 동생 아벨을 맨날 보호하는 내가 지키는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시침 딱 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지금 아슬아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의 피소리. 그러니까 아마 돌 가지고 이제 머리를 쳐서 죽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아벨은 죽어가면서 아벨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형, 우리 가인 형도 제가 아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꼭 우리 형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 형을 구원하십시오. 피 흘리고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벨은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다 아시면서 이런 거를 꾸미는 작자는 사실은 누구예요? 사단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그 일이 벌어지도록 왜?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도 가인을 구원하고 싶어 너무너무 구원하고 싶었어.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을 때 그 아벨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가인도 아벨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좀 뭐예요? 바꿨으면. 그런데 가인은 딱 다 거부입니다. 그래서 내 아우의 피소리. 그 다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아우의 피를 받았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땅은 이 땅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렸대. 그렇죠. 땅에 무슨 입이 있어. 그래서 땅이라고 할 때는, 특히 창세기에서 땅이라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뭐를 상징하냐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고 결국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흙은 땅이란 건 사망을 상징하고 있고 사망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을 상징.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라는 말은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아우의 피를 받았은 적. 자, 그러니까 사단이 너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고 죽이게
죽이게 했다. 그럼 너는 사단에게 뭐예요? 완전히 넘어갔다. 아를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너를 완전히 설득해서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 하는 것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땅이 너를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이 말이 오해를 받을 만한 말. 네가 네 아우를 죽였으니 내가 지금부터 너를 어떻게 저주할 테라. 이렇게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때까지 설명해 나가는 과정으로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가인을 구원하시려는 노력은 절대로 가인이 죽을 때까지 끝내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 아벨 죽였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땅은 사단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땅에서는 사단에게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서라는 번역이 잘못됐어요. 사단으로부터라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저주를 한 것으로 오해했으니까 땅으로부터가 아니고 땅 뭐예요? 에서라고 이게 잘못 번역했죠.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타납니다. 땅으로부터 뭐예요? From. 땅에서가 아니에요. On the earth가 아니고 from the earth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킹 제임스인데 이 책이 한글 킹 제임스를 봐도 땅으로부터 어떻게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저주는 가인에 대한 저주는 누구로부터 온다? 사단으로부터 온다. 네가 사단에게 지금 완전히 사로잡혔어. 지금부터 사단은 너를 뭐요? 너를 저주하고 너를 결국은 사단은 누구를 죽여야 돼? 가인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너는 사단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다. 고생을 하게 될 거다. 자, 가인은 사단에게 속았지? 사단의 목적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 못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끝까지 인간을 속여.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인생이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돈을 아무리 잘 벌든 못 벌든 상관없이 결국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이런 거 있잖아요. 무당이 이제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당이 이 무당이 이제 무당들은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이제 제가 방금 강의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에 어떤 게 있냐고 하면 심리 상담사가 이 최면술을 사용하는 심리 상담사가 있어. 있는데 무당이 고민이 많아가지고 이 상담사를 찾아가서
이 상담사가 체면을 걸은 거야. 체면을 걸고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게 내가 좀 궁금해서 한번 조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제 이 무당이 지금 돈이 안 벌려. 돈이 안 벌리는데 왜 안 벌리냐면, 신을 불러도 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온 거야. 그런데 이 무당한테는 왜 신이 잘 안 올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 그런데 이 무당이 이제 그 상담사가 체면을 걸어놓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답하는 대답이 아주 건전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제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님들의 귀신이 오잖아. 와서 밥 먹는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이 무당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제사라는 것은 신 먹으라고 차려놓고, 아니, 귀신들 먹으라고 차려놓고, 그리고 절하고 뭐 이런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그렇게, 조상님들이 왜 돈 써가지고 먹지도 않을 거를, 음식을 만들고 비싼 과일 사고 그러라고 그러겠느냐. 너희끼리 사이좋게 식구들 모여가지고 너희들 맛있는 거 해놓고 먹으면서 그 조상님들 신에게 감사하면 된다는 거라. 조상님들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게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야. 제사를 그렇게 설명하는 무당한테 신이 올까요? 안 오지. 그거는 바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무당 자기에게 신이 안 와서 지금 죽겠대. 손님이 와도 어떻게 뭐 말을 해준 말이 안 나오고 귀신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무당은 제가 볼 때 교회는 안 댕기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 특별한 무당이야. 그러니까 귀신으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당이다 하지만은, 그래서 야, 무당 중에도 이렇게 바른 말을 올바른 영,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이게 저 깜짝 놀랐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주 좋은 말이야. 성경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무당들은요 죽어납니다. 그렇게 무당들 중에 나 이거 더 이상 못 먹겠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와 그렇다면 나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무당 병 걸려요. 무병이라 그래 그거. 귀신이 반쯤 죽여놓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무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막 무당은 막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사단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결국은 그러니까 사단은 이 가인을 철저히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상태를 유지시켜 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도록 한 상태에서 가인이 죽으면 그때는 사단은 승리한 거예요. 그 전쟁이야. 아시겠죠?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그럼 어떤 저주냐? 땅 사단이 주는 저주는 그것은 네가 땅을 경 가인은 이제 농사짓는 사람이야, 그렇죠? 땅을 경작하여도 이제부터 내게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라. 왜? 그 당시에는 도덕성이 상당히 높았어, 그렇죠? 그런데 이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 동생을 죽였어,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저 자식 동생 죽인 놈이야? 이러면 저런 놈은 우리 동네,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쫓아내야 돼. 그래서 맨날 도망댕기고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도록 사단이 가인을 어떻게 고생을 시킬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너를 벌 주는 것은 아니다.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네가 네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이 너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은 가인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가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네. 누가 주는 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지. 하나님은 사단이 너를 저주해서 이렇게 너가 고통을 받게 됐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사단이 너를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 여기 봅시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의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금방 하나님 뭐라 그랬어? 사단이.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가인의 생각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인은 지금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 조건적 하나님. 동생 죽인 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준다. 사단이 벌준다? 아니. 그러니까 가인은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사실 하나님을 위하여 동생을 죽였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하나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내 동생 죽였다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니까 내가 예배도 못 드리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인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속아 있느냐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다? 예? 네? 하나님이 주께서 내가 도망댕기도록. 그래서 무릇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뭐요? 죽이려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시켰다 이거야. 동생 죽인 놈 같은 동네 살지 마. 쫓아내버려. 그거를 다 누구 탓으로 돌려? 하나님 탓으로. 철저히 가인은 사단의 손아귀에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땅 사단이 너를 저주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을 고지듣지를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은 뭘까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진노 얘기했죠. 안타까우시.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야. 라는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렇지 않다 이놈아. 이게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다를 좀 강조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강조를 한 거 보여드릴까요? 이래서 이게 영어 성경이 좀 실감이 나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다가 뭐예요? Not so 하고 뭐까지 붙었어? 느낌표까지 써야 돼. 하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게 아니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이러고 막 밋밋하게 나가면 그것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돼서 내가 사단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암을 주시냐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 하나님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그렇지 않다가 강조가 안 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가인을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면 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까? 이 자식은 뭐야? 동생을 죽인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놈은 뭐요? 죽여버려야 돼 하는 놈은 그거는 의롭지 않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뭐야? 아주 나쁜 짓 한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꽤 오래전 얘기네. 세월호 선장 때문에 지금 많은 애들 죽었잖아. 그러니까 세월호 선장이 이제 재판 받고 형을 뭐 받았어요?
네, 무기징역인가 받았어. 그랬더니 사형 안 줬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주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더 사단에게 더 속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일곱 배나 더 많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너무 의로운 척 하면 안 돼. 그 놈의 새끼. 참, 요새 이강인이가 참 불쌍하게 돼버렸어.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줍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어떻게? 면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가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빨리 깨달아가지고 자기한테로 다시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인은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하신다? 가인이 죽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의, 의로운 사람들의 손에 맞아 죽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표를 줬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할 텐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가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가인아, 너도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내 아들이 피 흘리고 죽을 거야. 나는 네가 네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사람들처럼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처럼 그런 무서운 조건적 하나님은 아니야. 를 가르쳐 주셨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흘리는 그 표는 뭐냐? 예수의 보혈을 내 아들 예수가 흘린 피, 보혈의 피를, 피는 너에게도 적용이 되니 제발 믿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표를. 과연 가인이 죽기 전까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그거는 우리는 천국 가서 한번 가인 한번 찾아봐야 돼. 이 무슨 말이냐면 가인은 지옥이야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뭐 가인은 지옥 그쪽 같겠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은 끝까지 어쨌든지 가인일지라도 구원하시려는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이다를 꼭 기억하라. 이 교훈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가인까지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동생을 죽였을지라도 가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 사랑의 표로 삼아서 가인에게 주셔서 끝내 가인이 다른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죽지 않게 보호하시고
끝내 살려 두셨어. 가인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자기가 죽인 아벨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벨이 피를 흘리며 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끝까지 너는 살인자니 나는 네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 가인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유전자를 켜주시고 정말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저녁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저절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이 솟아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